한 과장, 사마백화점에서 뭐 받은 거 있습니까? 그게요,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저는 분명히 거절을 했었거든요. 받았습니까? 안 받았습니까? 집에 가보니까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받았습니까? 안 받았습니까? 이미 먹고 있더라고요, 식구들이. 어머니하고 자식 입에 들어간 거 도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정말 죄송합니다. 또 누가 받았습니까? 또 누가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. 저기, 본부장님,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뭡니까? 안 과장님 빠져 계세요. 이번이라고 상관없잖아요. 상관이 있습니다. 저도 받았습니다. 소엠대한테서.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? 남 과장도 받았다고요? 네, 받았습니다. 그래서요. 물론 그 자리에서 돌려줬겠죠? 그렇죠? 죄송합니다. 돌려주지 못했습니다. 우리 모두 서툴러서 과감하게 거절 못하고 얼떨결에 받아 넣었습니다. 되돌리고 싶었는데 각자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고요.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? 이번 달 월급 나오는 대로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시 돌려줄 겁니다. 각자 받아먹은 것들 때문에 입점이 늦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? 죄송합니다. 그래서 회사가 얻은 손해는 어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그래서 당신들한테 깨진 내 신뢰는 어쩔 거냐고! 죄송합니다. 언제나 한 번이 실수로 한그한번 때문에 모든 게다 쉬워진다는 거 몰라서 그럽니까? 누군 처음부터 갑질하면서 태어난 줄 알아요? 처음엔 다 당신들처럼 시작하는 겁니다. 이래도 되나? 한 번인데 뭐 어때? 그한 번이 두번 되고 처음에 사양 못해 받은 한두 푼이 점점 커지고 욕심나고 그러다가 먼저 뻔뻔하게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요. 정말이지 당신들한테 실망입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